환영합니다. AS택이죠. 최종 최악 경쟁률 및 배정 수량입니다. 막판에 좀더 비리가 많이 들어왔네요. 한 1조 가까이 막판에 더 들어왔고. 네, 6조 초반 예상했는데 6.8조 들어왔죠. 네. 청약 건수 33만 건 예상했는데 한 2만 건 정도 더 들어왔죠. 12시에 35만 건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증가금이 많이 들어왔네요. 6.7조면은. 구조일 수도 있는데. 네, 금두문 0.5가 깨져서 0.4주고요. 네, 49% 확률로 네, 한주 시기고. 비례한주는 3,800만 원입니다. 2만 8천 원짜리 하나 받기 위해서 3,800만 원을 밀어 넣어야 되죠. 1,500주 청약하면은 네, 배정이 안 됐었고요. 17,000주 청약 시에 네, 6.18이죠. 0.6 맞추면은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요. 수량이 남으니까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금두문만 청약했고요. 뭐 계좌 수수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비례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네, 청약을 안 했습니다. 네, 뭐 2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뭐 0.6을 맞춘다 그래도 뭐 2천 원 4일이니까는 8천 원, 9천 원, 8천 원에서 한 9천 원 사이 네,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. 8천 원, 9천 원이면은 네, 이게 한30% 올라야 되는데 시가총액도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 증거금도 너무 많이 들어왔죠. 네,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. 네, 먹을 게 없는데 증거금만 많이 들어오네요. 이상하게 미래에셋 계좌가 많아서 그런가요? 네, 상장일은 28일이고요.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